안녕하세요. 스마트폰에서 화면 꺼짐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2시간, 3시간, 4시간짜리 동영상 올릴 때 계속 켜놔야 되는데 유튜브 스마트폰이 자꾸 꺼집니다. 그래서 꺼짐을 방지해서 끝까지 유튜브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데 편리합니다. 그리고 게임이라든가 영상 녹화할 때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화면 꺼짐을 갤럭시에서 방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처음 이 홈 화면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쑥 내밀면은 위와 같이 위에 상단에 오른쪽에 톱니바퀴가 있죠. 톱니바퀴가 설정이죠. 설정을 터치했습니다. 터치하면 여기에서 디스플레이 있죠. 일단은 첫 번째는요, 디스플레이에서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화면 자동 꺼짐 시간이라는 게 있죠. 10분으로 저는 현재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15초나 30초 이렇게 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10분으로 하면은 10분 동안은 꺼지지 않겠죠. 그래서 10분 동안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러나 10분만으로 부족하죠. 계속 화면을 터치해 줘야 화면이 안 꺼지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요, 뒤로 빠져나갑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자, 여기 유용한 기능이라고 했죠. 유용한 기능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여기서 쭉 내려가면 모션 및 제스처라는 것이요. 모션 및 제스처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용 중일 때 화면을 켠 채로 유지라는 글자가 있어요. 자,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체크하고 있는 이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자세한 걸 읽어보면은 전면 카메라 얼굴을 인식하여 화면을 보고 있을 동안에는 화면을 켠 상태로 유지한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설정을 하면은 전면 카메라 얼굴을 보고 있을 때 화면은 계속 켜진 상태로 유지됩니다. 근데 화면을 계속 보고 있을 수가 얼마나 없잖아요. 보지 않고도 계속 화면이 켜지게 하는 방법, 마지막 방법입니다. 세 번째. 자, 마지막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정에서, 자, 여기서 제일 밑에 보세요. 휴대전화 정보란 거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여기 보면은 소프트웨어 정보란 게 있죠. 소프트웨어 정보, 이걸 터치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은 빌드번호란 게 있어요. 빌드번호. 이것을 7번 터치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터치하니까 패턴을 그리라고, 비밀번호를 그리라고 나와요. 스마트폰의 잠금 화면에 자기가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입력하면은 하고서 저 위에 상단에 왼쪽으로 가는 화살표 있죠. 이걸 터치하면은 또다시 한번 터치하면은 제일 아래쪽에 개발자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개발자 옵션. 세 번째 완전히 계속해서 꺼지지 않게 하는 방법은 개발자 옵션에 있습니다. 개발자 옵션을 터치해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제가 체크하는데 있죠. 터치하는 요거. 화면 켜짐 상태 유지해 놨죠. 충전하는 동안 화면이 꺼지지 않음. 바로 요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게 자기가 유튜브에 동영상을 굉장히 용량이 큰 20기가 짜리라든가 저 같은 경우에는 20기가, 25기가 이런 짜리 올리면요. 2시간, 3시간 막 걸리거든요. 그때는 이게 충전기를 스마트폰에 꽂아요. 꽂아놓고 유튜브에 동영상을 업로드하면요. 화면 상태가 꺼지지 않습니다. 요 부분, 화면 상태 켜짐 유지, 요거 있죠? 요 밑에 자세히 읽어보면은 충전하는 동안 화면이 꺼지지 않는다 했죠? 그래서 이것을 체크를 해 둡니다. 그러면은
제가 실제로 써보니까 용량이 큰 2시간, 3시간, 4시간짜리 그런 ASMR이라든가 뭐 경치라든가 그런 것을 올릴 때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굉장히 많이 걸려요. 2시간, 3시간 걸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요걸 설정해가지고 올리면은, 그리고 충전기를 꽂아놨습니다. 충전기를 꽂아놓으면은 화면이 절대 꺼지지 않더군요. 그래서 삼성전자 갤럭시에서 이 마지막 세 번째 방법, 이것을 이용하면은 화면이 꺼지지 않는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할수 있어서, 화면 꺼지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것을 이용하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